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절을 더 읽어야 되는데 8절이 없네요. 8절까지 읽어야 정상입니다. 8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쓰나미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렇게 해서 근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심판자세요. 예. 그런데 죽은 자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치밀하시고 계획적이시며 공정하시고 세밀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정이 많으시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도 벌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한 놈은 많이 맞고 한 놈은 많이 안 맞아서 왜 그럴까요? 뭘 심각하게 생각하면 한 놈은 도망갔지. 그럼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냥. 예. 도망가는데, 에이, 저놈. 근데 아버지가 때리면서도 사실, 야, 너도 빨리 도망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괜히, 쉿, 때리려면 때리라고, 내가 맞겠다고. 내가 맞으면, 나도 아프지만 아빠도 마음이 아플걸? 그러면서 엉덩이를 안 치우는 놈이 있어요. 물론 아빠가 때리긴 때리는데 아프죠. 아빠의 마음도 아프죠. 근데 아빠가 서운하죠. 차라리 피해서 도망가지 말이야. 그걸 막고 있고 말이지. 왜 맞습니까? 왜 맞겠어요? 왜 때리냐고 대드니까 더 맞지. 쓰나미가 왔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뭐 이런 걸 다 버리시냐고 이러면은 더 맞습니다. 왜 그러시냐?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아이는 때려야 된다. 그래서 때렸더니 아이가 버릇이 딱 고쳐졌어요.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방치하면 지가 알아서 잘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가 더 공격해서
악의 노량물을 삼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재밌는 것은 재앙을 당하는 부류 가운데 한 명은 재앙을 당하면서 실수하더라고요. 근데 한 아홉 명은 재앙을 당할 때 정신 차려요. 그걸 제가 보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예. 저번에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탁 무르익어가지고 촥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아주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도가 출석 성도만 한 800명 됐으니까 아주 목사님께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누가 한 사람이 딱 그랬어요. 그때 안수 입상가 누가 그러신 젊은 사람이었는데 탁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다고 해서 당신 왜 그러냐고 말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광주에서 교회당을 짓는데 왜 서울에다가 설교를 맡깁니까? 광주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것이 어떤 데서. 근데 이제 목사님 입장은 광주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지역 연구를 생각하면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누구 이 사람 맡아주시라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 회사 내가 잘 아는데 또 아무게 짓어가지고 박사님 저기요 이분이 신실하고요 해주세요. 아유, 광주 지역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목사님 막 끙끙 고민하시다가 아, 아무도 모르는 서울 사람에게 맡겨야 겠다 하고 맡긴 거거든요. 근데 한 분이 말이지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응? 광주 건물인데 말이야 서울 사람한테 맡긴다고 말이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막 그 설교에 막 꼬투리를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파투가 나버렸어요. 그 일로 건축이 1년 늦어지더라고. 1년. 참 교회가 그럽니다. 한 사람만 반대해도 1년 뒤로 가 그냥. 근데 놀랍게도 정말 참 안 된 일인데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어요. 한 달인가 지나가지고 고속도로를 출장하는데 직장도 아주 좋았어요. 고속도로 출장하는데 아, 그 좋은 차가 갑자기 막 빙글빙글 돌아버렸네. 대박으로. 그 왜 돌았는가 제가 물어보니까 타이어 옆구리가 찢어졌대요. 여러분 타이어 옆구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희한하대요. 별로 닳지도 않고 성성한 타이어인데 갑자기 그랬대요. 빙글빙글 차는 완전히 그냥 떡대어버리고 이분이 허리만 다쳤어요. 아, 참 놀랍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고 허리만 다쳤어요. 삐끗 그것도. 그래서 6개월 동안 누워있었잖아요. 꼼짝 못하고 6개월 동안 누워있었어요. 병문을 제가 온 교인들이 다 병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코가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고 겸손해졌더라고. 하나님 한번 굴려버리니까 한 번이 아니 몇 바퀴 굴렸지. 한 서너 바퀴 굴릴 때 주여 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대로 만났지. 예. 제주 세 번 돌면서 그러면서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했어요. 그 뒤로는 아주 충성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잠시 내가 속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말이지 막 이랬는데 아, 이분이 정말 충성하고 그런 것을 후회해보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 훌륭하셔요.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제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모면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 심판을 당하지만 빨리 거기서 벗어나버려야지. 예. 계속 하나님이 때리는 그 채찍 맞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더 기분이 안 좋아하셔, 하나님께서. 심판주 예수님.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뭐,
너무 무자비하다 이런 말 하는데 절대 우리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십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을 수도 있고 때를 못 얻을 수도 있는데 힘써라. 상황이 힘들 수 있는데 힘은 써라. 아, 안 돼. 지금은 도저히 때가 아니야. 그러지 말고 힘써라. 오래 참을 때가 있으면 오래 참아라. 경책할 필요가 있으면 경책을 해라. 경계할 필요가 있으면 경계를 해라. 권할 필요가 있으면 권해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범사에 오래 참읍시다. 가르침을 받아들입시다.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예.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우리 목사님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우리 목사님 맨날 텔레비전만 보는가 봐. 맨날 설교 시간에 텔레비전 얘기만 하고 드라마 얘기만 하고. 예? 우리 목사님 맨날 여행, 자기가 여행 갔던 여행 얘기만 하고. 이거요,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방금 내가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자기 목사님 일러 바치면서 했던 말이에요. 네.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욕을 안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네 편이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한 달에 한 표씩 내가 하라고 그러거든요. 죽으려고 그래. 그날 저녁에 잠도 안 온다고 그러고. 잘 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가르침에 힘씁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지겨워지거나 설교가 지겨워지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든지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힘쓰라 그랬잖아. 항상 힘쓰라.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를 하더라고. 그렇죠. 왜 찬송을 슬렁슬렁 부릅니까? 내가 오늘 이 말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내가. 왜 찬송을 슬렁슬렁 부르세요? 왜 박자 다 틀리고, 예? 왜 그러세요? 연습하세요. MP3 다 있잖아. 연습하세요. 열심히 하자, 그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은혜가 돼야지 찬송한다. 아니요. 열심히 부른데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열심히 불러보고 은혜가 안 되는가 되는가를 보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이게 재미가 없지. 집중하는데 왜 재미없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정말 힘든 일이죠. 공부가 힘든 일인데 집중해서 하면 재밌어요. 집중해서 하면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어요. 다들 아르바이트 해야 되냐 어쩌지 막 해서 하길래 그래 뭐 나도 좀 돈 좀 벌어보면 어때 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그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보리차 4개 팔고 2만 원 벌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깜짝 놀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4개 판 걸 가지고 많이 팔았대. 이게 참 통탄할 일이야. 그 뒤로 제가 아르바이트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굶어 죽는 한에서도 공부하다가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지. 그래야 일석이조지. 학생이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해러 갔더니 공부고 뭐고 없어요. 하루 종일 잤잖아요. 내가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는 공부에 더 치심을 했어요. 장학금 타야 되겠다. 제가 아주 올인했어요. 그냥 공부에.
다른 사람들은 휴강 뭐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야, 오늘 휴강이다. 그럼 저는 아 공부해야 되는데. 저도 휴강하면 좋죠. 왜 제가 저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지만 일부러 아 휴강하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일부러 공부 잘하는 사람 흉내를 내면서 선생님한테도 갈 때도 막 공부 잘한 척하면서 가고. 저는요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저 칠판에 적은 거 다 적고 교수님이 칠판에 안 적은 것까지 다 적었어요. 입에서 나온 말까지 다 적었어요. 네. 그리고 항상 기말고사나 이렇게 시험 칠 때에 그 적은 것을 계속 하여튼 한 20번은 계속 봅니다. 노트를. 네. 노트가 최고예요. 다른 책도 물론 보지만은 이제 숙제 내고 이제 레포트 낼 때는 책을 보지만 시험 치러 갈 때는 노트를 봅니다. 무조건. 왜냐? 교수님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것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책들은 산더미같이 많은데 거기서 나올 것이 뭐가 있겠어요? 교수님도 아는데 안 본 놈들이 많다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 들었으니까 노트에는 그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 정리를 아주 잘했고 이제 밑줄 쫙 그어가면서 노트는 거의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제가 시험 치러 안 갔어요. 저는 꼭 그리고 녹음을 했습니다. 강의를. 녹음. 그때 아이와 제일 비싼 녹음기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거. 용산 가가지고 제일 싼데 제일 비싼 거지만 제일 싼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120분짜리 테이프 제일로 긴 테이프가 120분짜리예요. 120분짜리 테이프 딱 집어넣고 녹음을 해요. 강의 시작하면 녹음하고 강의 끝나면 녹음 딱 끊고 그걸 집에 갈 때 듣고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학교 갈 때 또 듣고 그랬어요. 한 번 녹음해가지고 세 번 이상은 꼭 들어요. 강의 시간에 듣고 또 녹음기로 또 세 번 듣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집중하십시오. 설교 매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매니아. 기왕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설교를 즐기면서 들으면 되지. 설교를 즐기면서 들으십시오. 아, 우리 목사님 추임새가 뭐고 아, 우리 목사님 무슨 예화 며칠 날 사용했는데 며칠 날 또 사용하고 며칠 날 또 사용하고 무슨 예화 딱 나오면 아,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사용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어떻습니까? 설교 매니아.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만이라도 좀 하세요, 제발. 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녹음해서 들었던 것이 버렸다 가지고 요즘도 제가 계속 녹음을 하잖아요. 내 설교 내가 들어. 예. 매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의 매니아. 전도의 매니아. 예. 경책하라는 말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때에 여보 당신 그거 아닌 것 같소. 경계하라는 것은 이거 조심합시다 그런 뜻이죠. 권하라는 것은 코칭을 얘기하죠. 다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대부분 하는 것들 아닙니까? 말씀의 전문가가 됩시다. 말씀 전하는 전문가가 됩시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때가 이르르니 3절은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좋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나쁜 소리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말을 할 때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비꼬면서 얘기하려고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제가 옴니아 원 사용자였는데 이번에 삼성과 SK에서 옴니아 1, 옴니아 2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지금 발표가 났어요. 5월 4일 날 보상이 나오는데 20만 원 보상을 해준대요. 아, 저는 이제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반갑게 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안 반가운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 옴니아 그때 9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20만 원 보상을 해주면은 80만 원이라고 치면은 6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또 팔아먹을 수 있어요. 또 요즘에 10만 원에 중고로.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30만 원 세이브가 된다는 건데 80만 원에 30만 원 빠지면 50만 원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편하고 좋았는데 아니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물론 이제 개개인 이제 다 따져 들어가서 보니까 뭐 하는 말 들어보니까 뭐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좀 좋지 않고 악하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좀 좋지 않은 버릇 같아요. 그냥 그러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이 선이 이렇고 후가 이러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상해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상해 주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보상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휴대폰으로 제가 지금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나쁜 말에 귀가 열리거나 나쁘게 주장하고 좀 악하고 좀 부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지는 맙시다. 우리 먼저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태도나 그런 말투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진리에 고정을 하고 진리의 방송을 들읍시다. 진리의 방송. 거기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방송에 우리가 귀를 고정해서 우리 귀가 깨끗해지게 합시다. 고난을 받읍시다. 그리고 직무를 다합시다. 지금 오늘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성실하게 잘 마치고 믿음도 지킵시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성도의 위기 극복. 위기 극복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고 우리 성도들은 참 그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제가 요즘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악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제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사태 뭐 금권 선거 뭐 이런 것들 모 목사님이 너무 이제 좀 교만하고 단독적으로 고집스럽게 자기의 어떤 잘못한 거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막 그렇게 파행 처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또 모 목사는 전국교회 연합단체를 또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십자가도 빛공예다. 일부 교회에서 십자가 그냥 네온 사이만 해야 되는데 거의 LED를 달았나 봐.
요즘 전광판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빛공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니까 또 야 십자가도 그런 데가 있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어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자꾸 파행하고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참 교인들도 참 악하다 진짜 그런 모습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들끼리 힘을 못 합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지고도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막 이렇게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아버지 술 먹는다고 아버지 멱살 잡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냥 가서 아버지 술 먹지 맙시다. 우리 그래야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선하게 합시다. 특별히 교인들끼리 더 선하게 합시다. 그 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교인들끼리는 정말 화합합시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마귀가 잘한다. 그리고 교인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막 비방하게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건 우리 부끄러운 겁니다. 그냥. 우리 서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더 그냥 그 마귀한테 속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정신 차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되고 정말 우리가 나쁜 말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럽시다. 우리 이런 분위기를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좀 더 참아달라. 교회가 원래 그렇지 않는데 교회가 지금 홍역이 좀 걸렸나 보다. 당신들이 좀 참아. 그래도 한국 교회가 다른 데보다는 이게 부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믿어주세요. 한국의 정치계, 연예계, 방송국, 교육계 뭐 있나 하여튼 여러 기관이 있지만 교회가 제일 그래도 깨끗해요. 물론 비교적입니다. 교회 성도도 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비교적 깨끗해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가 더럽다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전부 이단들입니다.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특별히 이만희 이단이 교회가 썩었다, 교회 목사들이 다 썩었다, 교회 목사들은 사탄의 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마세요. 거기에서 나와요.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교회 목사를 비방하면서 교회 목사가 사탄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만희 집회에 가가지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라는 거. 전직 교회 목사, 전직 교회 장로, 안수집사, 전직 교회 서집사, 성도들, 새신도들은 별로 없고 여러분 이만희 집단으로 넘어간 분들이 다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넘어간다니까요. 그 목사는 자기를 비방하는 근데 거기 아멘하고 넘어가겠네. 그리고 거기에 목사가 돼요. 네. 이 이만희 이단이 요즘에는 이제 완전 기고만장해가지고 각 교회 자기들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지금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교회에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떤 교회는 사라졌어요. 이게 참 웃긴 얘기예요, 진짜. 예,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가서 거기 가서 내가 교리 공부까지 한 사람이 내가. 그래서 그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잘 알아요.
철저하게 그들은 거짓 투석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우고 거기에 아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베풀 때에 목사님 저거 틀리면 나 들으라고 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만희 집단에게 갔을 때 귀가 솔깃할 수 있어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허탄한 얘기에 귀가 솔깃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진리여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픈 것을 긁어주니까 속 시원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왜 속 시원해요? 이 귀가 더러워져가지고 거룩한 말에 이렇게 귀가 열려있지 않고 비판하는 말, 사람을 찌르는 말, 이런 말에 이게 귀가 열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만희 집단이 만들어낸 모든 말들을 들어보면 전부 마귀2의 말이에요. 비판하는, 그렇게 그 말투가 비판하는 말.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꿀꺽꿀꺽하고 침을 삼키는 비판어투예요. 혹시 그 말이 동조는 않더라도 그 어투가 어투만이라도 좋으신 분들은 철저히 회개해서 그 사람은 비판하는 말을 그 비판하는 말투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 위험합니다. 예. 네. 물론 아주 그 교리적으로도 뭐 논리적으로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말 가지고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은 놀라웠기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넘어가는 이유는 지 마음에 들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비판하는 것이 너무너무 쾌감을 주나 봐, 자기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저를 향한 마음이, 아이,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맞다고! 우리 교회, 그 목사도 그런다고! 그냥 넘어가요. 네. 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참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 끊어야 돼요. 비판하는 거 끊어야 됩니다. 교회 너무 많아요. 네.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예. 네. 우리가 극복합시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보면서 나도 더욱 악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려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려다가 저 사람이 악한 것을 보고 아, 저 사람 악하니까 돕지 말자. 저 사람 악하니까 더 이상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하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사랑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리고 이걸 믿읍시다. 세상이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다고 믿읍시다. 예, 우리가 절대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맙시다. 이 부정적 종말론, 세상이 점점 악해질 간다는 것은 이제 부정적 종말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이 쉬운가? 세상이 점점 선해지는 것이 쉬운가? 저는 세상이 점점 선해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날마다 욕을 열 마디 해야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욕을 칭찬을 열 마디 해야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날마다 욕을 열 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악해지겠어요. 그렇죠? 날마다 칭찬을 열 마디씩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선해지고 얼마나 참 훈훈해지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뭘 택해야 될까요? 칭찬을 택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한 10일은 욕을 택하고 한 10일은 칭찬을 택해보나 여러분 그래야 실험적으로 살아본다고 합시다. 뭐가 더 행복하고 뭐가 더 유익스러울까요? 날마다 욕을 10마디 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서 웃는 사람이 없잖아. 안 그래요? 저 사람도 내가 욕을 해서 저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은 욕한 나도 기분 나빠요. 욕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좀 정서적으로 그 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칭찬하고 칭찬 들으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지. 욕하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병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정신 증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마디. 날마다 사람 한 명씩 죽여야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사람 한 명씩 살려야 행복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것보다 선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악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한 갑씩 담배 피우는 게 좋아요? 안 피우는 게 좋아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우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 몸도 안 좋게 되고 간도 안 좋게 되고 위장도 안 좋게 되고 예,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될 엔돌핀이 사라지니까 자기로서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예. 그리고 결국 니코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이 신대방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는데 거기 있는 그 밑에 있는 전기 재료 파는 사장님이 앉아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간만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세상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뭘 꺼내는데, 담배를 꺼내는데 전자담배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연기까지 보이는데 냄새는 안 나. 연기가 그러니까 가짜 연기인가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얘기를 해드려서, 아유, 사장님, 비싼 거 가지고 계시네. 했더니, 아유,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저기 니코틴 때문에 내가 피긴 핀데요. 이거 안 좋아요. 본인도 안 좋다고 하면서도 계속 피우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주고 그러니까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그러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지긋하고 그런 거 보니까 건강도 걱정되고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끝나. 못 끊어서 지금 이렇게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표정이에요.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악해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선해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부터 그걸 믿어야 돼요. 선한 것이 더 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악한 악랄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예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 아예 그런 것을 차단하고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마세요. 선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으십시오. 선한 것이 최고예요. 선한 싸움이 최고입니다. 예.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세상 사람들은 아이쿠 이렇게 위기인데 범법을 해야 되겠다. 아이쿠 이렇게 위기인데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아이쿠 이렇게 위기인데 도망가야 되겠다. 돈 띄워먹고 도망가야지 안 되겠다. 이러는데 NO! 여러분 그건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마귀는 얼커니 더 큰 올무에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 파탄나고 주변 다 파탄내요. 예. 네. 위기의 순간 오히려 더욱 내가 악을 더 버려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악을 버려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마귀한테. 내가 나중에 잘 살면 내가 진짜 선하게, 예? 남보란 듯이 내가 참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선하게 사세요.
더, 예, 더 희생적으로 사세요. 어느 때 헌금해야 되느냐? 정말 쪼들리고 웃고 힘들 때, 그때 도전적으로 하세요. 그때 복권 사지 말고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대학교 2학년 때 군 마치고 돌아왔을 그때예요. 토요일 날 제가 한 5시간 일하고 그때 15,000원인가 받았어요. 그때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으로는,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한 5시간 일하고 한 15만원 받은 그런 격이니까. 근데 제가 반드시 그 다음 토요일 날 일해주고 한 5시간 일해주고 15,000원 받잖아요. 한 5,000원은 무조건 11조라고 헌금하고, 11조도 사실 아닌데 헌금하고 또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막 그랬어요. 도전적으로 제가 헌금했어요. 제일 어려울 때 제가 도전적으로 헌금했어요. 근데 그때 했던 그 헌금의 맛을 지금은 못 느껴.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내가 쪼들리지 않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제일 쪼들릴 때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은 헌금할 수 있어요. 돈 벌어봐 안 돼. 1,000만 원 벌어봐 100만 원 하기 아까워. 이게 내 수중에 10,000원 있으면 10,000원이라도 다 할 수 있지. 근데 1,000만 원 있어봐. 1,000만 원 안 돼. 해봐서 알아요. 나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선해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무기가 없어요. 예. 마귀가 칼 차고 있고 총 차고 있고, 예? 마귀가 이제 나 이제 목 매달라고 줄 만들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요. 그게 내 위기 순간이야. 예. 걸리기만 해봐라. 욕 한마디만 해봐라. 너 이제 목 내가 이제 쫄아버린다 이제 이래서. 마귀가 칼 딱 들고 있다가, 너 다른 사람 하면 돼. 치기만 해봐. 내 이 칼로 너 쥐셔버릴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이때 이 위기 절명의 이 순간에, 이때 조심해. 이때 조심조심 걸어야 돼. 예. 압살롬이 막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아버지 죽인다고. 얼마나 창피해. 아들이 날 죽인다고 뒤에서 쫓아와. 아, 이거 어떡하겠어. 옆에서 시므이가 그 개만도 못한 놈이 감히 나에게 먼지를, 흙먼지를 막 날리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졸졸졸 따라오고 있네. 어떻게 해, 이거? 씨, 내가 지금 인생 최악인데 너 죽고 나 살자 이래? 아니요. 그러다간 사단만 좋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시므이가 그 나에게 저주하던 그 위기의 순간.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마당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생각만 나지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 에이씨 말이야.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나를 몰고 가시나? 요! 나 진짜, 나 다 포기하고, 뭐, 그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위기의 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끌어당길 건지, 한 대 더 맞을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기는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 순간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걸 모르는, 이 원리를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기독교인들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에 사기치고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 그때 내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어려울 때가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인생은 어려움 투성입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내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예. 너희의 인생에 이 집안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 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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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런 산이 이런 산이 이런 산이 있는데 네 감당하겠느냐? 네,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저 가정을 내가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기억도 안 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해필이면 이런 가정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 있을 때 잘 몰랐지만 와보니까 징합네요. 그러시랍니까? 하나님 속였어 나를. 난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그러시랍니까? 아니면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위기를, 이 고통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라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아멘. 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어려울 때가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때 더 강력한 재능을 요구하십시오. 예. 그때를 위해서 재능을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세요. 김경희 입사님 훈련하세요. 아이 뭐 요즘에 내 스타일이 아니라 이러지 마시고 훈련하세요. 재능을 위해서 이깁니까? 훈련하셔야지. 재능을 썩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네가 큰 일로 맡기겠다. 재능을 땅속에 숨겨버린 자들은 악하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재능을 훈련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능 훈련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재능을 훈련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당할 때 회개할 것만 생각하거나 힘겹게 여기거나 짜증을 내면은 곤란합니다. 아우 이 고난이 언제 끝나려나. 너무 힘들다. 아우 너무 짜증난다. 회개 좀 덜 했나? 회개 좀 더 해야 되려나? 맨날 이러면은 안 돼요.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그리고 진짜 회개가 중요하지. 계속 이렇게 그 후회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건강한 회개합시다. 건강한 회개가 뭐냐? 악한 생각 버리고 악한 태도 버리고 마귀 주도적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마귀 충만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감당하며 이겨내야 할 고난이라고 여기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러니까 고난이 오라 내가 너를 밟고 건너가 주겠다. 여러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 되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없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위기를 이겨내는 삶이 행복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어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냅시다. 저 큰 파도가 왔는데 이제 나의 삶에 더 이상 큰 파도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파도라도 오면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네. 배가 커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성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뚫을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세린교회 목사님 만나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를 오라고 그런 것 같아서 갔어요. 갔더니 아쉬운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손봐주고 왔는데 나만 하는 게 뭐 하여튼 목사들 사이에 알려진 나만 잘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못하는데 나는 그건 잘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다른 걸로 부르는데 은근히 가보면은 그거 가지고 와요 나한테.
뭔지 잘 아시죠?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그 용인에서 이제 그 교회당을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4년 전인가 갔을 때는 건물을 두 개를 샀더라고요. 건물 두 개를 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 시골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매덕이면 사고 막 이래요. 4억인가 6억인가 큰 땅인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융자를 갚아내고 그랬더니 세금 폭탄이 쾅 떨어졌어요. 왜 세금이 떨어졌느냐? 왜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시골 땅은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세금 떨어집니다. 큰 세금, 5천만 원 세금 쾅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진정서를 내고 헌법소원 법원에다 제출해서 이거 이만저만 우리가 이만저만 이만저만 세금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줄다리기 해가지고 그것도 이겨냈대요. 아, 그 대단하더라고. 지금 갔더니 한 10년 더 늙어버린 것 같아. 한 4년 만에 봤는데, 한 10년이 더 늙어버린 거야.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설교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직영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직접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주간에 나온 헌금 가지고 이만큼 올리고, 그 주간에 나온 헌금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서 그 위기가 있었어요. 은행 빚을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뭐 개척교회인데 뭐 얼마나 성도들이 많지도 않는데 시골인데 그것도 오죽했겠어요. 뻔하죠. 우리도 작년에 몇 달 그랬잖아요. 그 기간 진짜 여러분 당해본 사람만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루는 700만원 갚아야 되는데, 오늘 마감일인데, 이거 안 갚게 되면 또 신용도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 이제 다음 대출이 또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끙끙거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 주님.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더래요. 교인 중에 누군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사람 같았으면 돈을 가져올 수 있겠다. 급하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겠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저기 돈이 있으면 700만원만 가지고 얼른 오시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유 목사님 제가요 그란에도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헌금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교회로 오지 말고 은행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만났는데 그때 1000만원을 하더래요. 헌금을. 이 양반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너 1000만원 해라, 너 1000만원, 너 1000만원 해야지, 1000만원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아,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이 감동, 이거, 어? 오늘 남기지 말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허겁지겁 오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결했대요. 그리고 또 두 달 또 지나니까 또 그런 위기가 또 오더래요. 그래 다시금 전화를 또 했대요. 미안하지만 집사님 이번에 좀 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도 도와대. 아유 그래야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요 진짜 하나님 놀랍다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주식 때문에 지금 손해 나는데 나만 지금 몇백만 원 이익이 났는데 요 몇백만 원 이익 난 것을 딱 손에 쥐니까 교회 생각이 나더래.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 돈이 필요하다. 꼭 그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재정이동을 주신 걸로 제가 믿고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얼마나 든든하겠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의 삶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보험 설계사입니다. 난 진짜 보험 설계사 싫어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보험 설계사는 나는 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참, 뭐랄까,
고객을 많이 이렇게 속인다고. 예,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을 속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 이 양반은 안 그런다고. 그래서, 예? 아니, 역시 그러면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해서, 아,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행업체래요, 대행업체. 그러니까, 흥국생명, 삼성생명, 어디생명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상품만 뽑아가지고 자기 고객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한대요. 그리고 여느 자기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면은 무슨 이제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보험금을 탈 때가 딱 됐잖아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약관 다 들춰보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전부 고객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한답니다. 보험회사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아, 근데 고객이 그런 사실 알아요. 아, 이 친구가 진짜다 말이야. 네. 그 한 번 고객이 계속해서 고객이 되고 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또 이렇게 물어오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요. 강남에서 그걸 한대요, 지금, 보험을. 이렇게. 이 사람이 막 신이 나가지고 지금, 막, 이 목사님이 막, 자기 성도 막 자랑을 하는데, 와, 이 성도가 뭐, 그래서 뭐, 금요일마다 자기네들은 뭐, 구역예배를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는데, 강남에서 거기까지 택시 타고 날라오는데, 구역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복 받는다고. 이렇게.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아, 위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으십니다. 위기 네. 위험해서 그렇지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 아니에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도전해 올 때에 위기였지 않습니까? 정말 거기다가 좀 내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아이합까지 딱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더 큰 두 배였던 또 위험이 경제적인 위험이 딱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위기에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전하세요. 믿고 도전하십시오. 예, 그러면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압 정말 저는 아이압에 딱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2주간 100만 원이 헌금이 되면 100만 원어치 물자를 사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 오면은 같이 하고 안 오면은 나라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다음 주에는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주에는 거기다 문을 달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 인테리어 인자 이응자도 모르는 놈이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저를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으면은 할 수 없이 다른 교회 야 너네들이 가라 할 수 없다 이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후닥닥 해줘버렸잖아요. 네. 도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세린교회 목사님 진짜 무모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모해. 내가 볼 때도 너무 목사님 내가 볼 때도 너무 무모해. 그런데 뭐 쉬엄쉬엄 하지 뭐 쉬엄쉬엄 하겠대. 지금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나 시행착오가 있는지 몰라요. 시행착오. 시행착오 한 번 뻥 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예. 설계하는데 5,000만 원 날렸대요. 잘못해가지고. 설계 사무실에서 안 돌려주더래. 야속하게도. 그 누가 돌려주겠어요. 인건비로 다 나가버렸는데. 다시 했대요. 그래서 설계를.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 큰 겁니다. 아직 뚫지 못했습니까? 계속 뚫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뚫지 못했다는 것은 뚫리지 않을 거라는 계시가 아니에요. 지금 뚫고 있는 중이라는 계시입니다. 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돌파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이 성한 것은 사명자를 일깨우는 계시적 사건이지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이렇게 성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명자를 일깨우고 계실 뿐이에요. 그냥 네, 이 세상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만큼 좋아집니다. 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돼요. 아우,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나도 악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전진해 나갑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을 믿는 자, 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믿는 자, 그 자만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합시다. 악한 자에게 악랄하게 대우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시간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힘도 소비하고 하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맙시다. 내가 악랄해지는 바로 그 순간 내 힘이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명심합시다. 악랄해지지 맙시다. 선하게 합시다. 예. 희생적으로 합시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합시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뭔가만 우리가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악랄하게 하지 마십시오. 선하게 하십시오. 선한 것이 제일 힘이 센 겁니다. 지혜는 선할 때 빛이 납니다. 계략은 자기를 옮기면 올무가 되지만 지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읍시다. 두려움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다 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버리고, 내가 선하기만 하면 안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버리십시오. 분열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사랑을 소멸케 하는 비판을 그치고 연합하여 승리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사랑은 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게 사랑이 그쳐지냐면 서로 비방하니까 사랑이 그쳐져요. 예. 비방을 받을 짓을 해서도 비방을 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리고 같은 죄인, 세상이 악하다고 악해진 교인들을 봤을 때 저 양반 믿음이 없는 신자다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색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끌어당겨주고,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연합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인데, 개인적으로도 위기고 전체 한국교회로 위기인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싸움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사명 감당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